Times. 네, 기타 좀 독특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 꼭 보십시오. 버즈비TV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얼핏 보면 독특하진 않은데요. 네, 내쉬죠? 내쉬입니다. 내쉬 네. 이런 거 네, 이렇게 네. 까진 거 잘 만드는 회사. 네, 까진 거 잘 만드는 회사. 그리고 이렇게 손으로 막 휘갈겨 쓰는 네, 시리얼 그 넘버들 여기 네. 뭐 헤드 꼭대기에 보면은 이거 봐 이 3 예, 꼭 여기다 써놓죠. 네, SAM 꼭 써놓더라고요. 예. 이렇게 세미 하는 건지. 그러니까 뭐 누가 예. 자기 이름을 써놓은 건지. 예. 뭐 자기들끼리 뭐 어떤 예. 시리얼 넘버를 저렇게 표기하는 예. 뭐 규격이 있는 건지 하여튼 맨날 펜으로 예, 그렇게 뭐 저렇게 찍찍 써놓는데 저게 또 은근히 멋있어. 예, 되게 괜찮아요. 불친절해서 예. 멋있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예. 나쁜 남자 느낌 아주. 예. 그렇습니다. 네. 내쉬는 저희가 은근히 많이 했었고 네. 그리고 베이스에서는 사실 아주 좋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승채 씨가 내쉬 나오면 아주 환장을 하거든요. 진짜로 너무 좋아해 내쉬 나오면은 막 아주 사고 싶다 네, 갖고 싶다 이게 눈빛에 너무 잘 보여갖고 내쉬 베이스 JB63 미디엄 에이지드가 스쿼드 84.5점으로 어휴. 네 현재 역대 스쿼드 6위에 올라 있습니다. 유일한 베이스죠. 그렇습니다. 10위권에 안에 있는. 그렇습니다. 굉장히 높죠. 승채 씨가 뭐 팬더도 정말 좋아하지만 내쉬 보면은 약간 그 좀 눈 돌아가는 게 예, 다르더라고요 느낌이. 내쉬가 뭐 워낙에 베이스가 소리도 소리인데 일단 디자인이 렐릭의 차원을 한 단계 좀 내 올려놓은 그런 렐릭이잖아요. 그래서 멋있다 보니까 이게 또 빈티지 악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견물생심이 네. 가장 세게 생기는 베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기존에 썼던 것들 한번 점수 살펴볼게요. 9월 작년 2020년 작년이 아니죠 이제 재작년? 네 재작년이네요. 네. 2020년에 9월에 한번 그리고 10월에 한번 그때 그리고 좀... 10월에 두 번 네. 아 2020년에 뭐 9월 10월에 엄청 몰아서 6개를 했었군요. 자 살펴보겠습니다. 그때 썼던 T52 텔레 미디엄 에이지드 모델이 343만원짜리 요게 탈팬더의 시대가 왔습니다. 고객 만족의 내쉬 딜리버리 해서 9.5 이렇게 왔어요. 여기에 그때 빌레쉬에 대한 얘기도 했었군요. 네. 10살 때부터 연주 시작하고 16살 네, 뭐 16살 때 되게 잘하고 2001년부터 제작을 시작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S63 헤비 에이지드 367만원 이거는 올해 마지막 태풍 내쉬 귀티나는 빈티지 귀빈 해서 19.5 점수 봐. 그 다음에 T63 라이트 에이지드 343만원 적당히 매운 할라피뇨 라이트 에이지드에서 99.5 나왔고요. 그 다음에 좋은 게 많네요. 그 점수는 다 고득점이군요. 네, 요게 거의 400짜리 399만 8천원 S57 헤비 에이지드 이게 뭐냐면 그 요거의 굉장히 네 특이한 버전이었죠. 색상이 오션 터쿠아즈 메탈릭 오버 3톤 선버스트 3톤 선버스트의 위에다가 오션 터쿠아즈 메탈릭을 바른 다음에 거글 렐릭을 해갖고 굉장히 다채로운 렐릭을 볼 수 있었던 그 모델이 9.5, 9.0 내쉬 에리크래프튼 시그니처 직관적 빈티지 직빈 그 다음에 T57 미디엄 에이지드 모델이 379만원이었고요 이거랑 같은 거네요. T57 텔레57은 충성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훈훈한 험버커 9.5, 9.0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T63 라이트 에이지드 이거는 네 스트라이크 볼링공 디자인 같다고 하셔서 선생님이 네 스트라이크 저는 블루스를 수월하게 해준다 블루스월 네. 수월이었었죠 블루스월 색상이었죠. 네 이렇게 기존에 썼던 것도 살펴봤는데 전부 다 9에서 10.0까지 넘나든 아주 높은 점수를 보여줬고요. 사실 이게 내쉬가 뭐 370, 뭐 400 이러니까 엄청 비싼 것 같지만 사실 팬더에서 이런 퀄리티의 디자인을 보려면 전부 다 커스텀샵급의 5,600으로 넘어가니까, 예, 넘어가니까 그렇게 생각해보면은 되게 멋진 이런 렐릭 기타를 갖는 합리적인 선택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자, 내쉬인 S57 미디엄 에이지드 보겠습니다. 저번에 헤비 에이지드일 때는 오션 터까지 메탈릭 오버 3톤 선버스트 예, 오늘은 서프 그린 네, 아주 얌전하게 잘 깠죠. 394만원 그때 색상값이었는지 아니면은 뭐 그때랑 지금이랑 그 물가가 환율이 달라서 그런 건지 그땐 399만 8천원이었는데 오늘은 394만원입니다. 자 메이드 인 USA이고요. 전장 98cm 무게는 3.51kg 두께는 43+2mm 그 픽가드가 하얀색 픽가드인데 좀 두꺼워요. 네. 초코보드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12프렛 뒷둘레는 76mm고요. 바디는 엘더 메이플 C쉐임 4개 클러슨 타입 헤드머신 그리고 터스크 너트의 41.3mm 너트 네. 메이플 지판 네. 요건 메이플 통이죠. 통이네요. 네.
지판공률 반지름은 253mm, 스케일은 648mm, 프렛은 21프렛까지 있고요. 6105 프렛입니다. 6105군요. 롤라 픽업 3개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컨트롤은 원볼륨 투톤 그리고 5웨이 픽업 셀렉터. 예. 네,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브릿지가 장착이 된 모델입니다. 네. 사운드 들어볼게요. 보면 그냥 서프 그린이 아니라 파란 게 나오네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되게 뭔가 해안가 같다. 예, 이렇게 여기 모래사장이고 이렇게 네, 바다가 어우 너무 예쁜. 저 서프를 하고 싶네. 네, 서프하고 싶은 그린. 자, 이 팬더 앰프에 연결했고요. 좋잖아. 벌 좋잖아요. 좋네요. 아, 이미 좋아. 야, 이거 좋다 이거. 마샬하고 잘 어울릴 것 같기도 하고요. 이거 그냥 팬더 그 좋은 빈티지 기타 예. 소리가 나네요. 이거 야 아주 사운드가 근본 있어요. 예, 그러니까요. 아, 2단. 아 좋다. 매력적으로 나오는 yeah. 57 사운드였습니다. Red Rock. 이야, 마샬 게인으로, 야 이거 볼 톤을 앞에 놓고 톤을 줄여서
아 이거 좋다 씨. 좋습니다. 오 이거 어우 좋습니다. 네. 야. 우리가 좋아하던 옛날에 그 빈티지 그게, 사운드. 네. 그게 더 나오네요. 야 어떻게 나오냐 이거. 왜 나오지? 펜더로. 좋다. 선생님이 좋아하실 야, 수밖에 없는 사운드죠. 이럴 수가 있구나. 잘 들어봤습니다. 자 블루스에다 맞춰갖고 한번 그러시죠. 만져볼게요. 자 선생님부터 바로 한 주 평 드릴게요. 아, 이야. 아, 한 주 평 드리겠습니다. 기타 생김새와 사운드가 똑같습니다. 어, 네. 맞아요. 이런 네. 사운드죠. 네. 아주 서핑하고 싶은 그린 네. 색상과 네. 그런 사운드 네. 잘 들어봤습니다. 저는 진짜 딱 우리가 예전에 좋아하던 팬더의 빈티지 스트레스 사운드는 이런 거였죠. 네. 요즘은 뭔가 많이 뭐 개량도 되고 기술적으로도 진일보하고 이러면서 분명히 장점들도 있지만 좀 많이 달라져 있단 말이죠. 네.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근본적인 이미지에서. 그래서 저는 근본 있는 빈티지 네. 은빈 근빈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수 드릴게요. 아 기대되네요. 아 이거 좋다. 이거. 처음으로 내쉬를 스쿼드로 돌려보는 네. 베이스를 빼고는. 자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짜잔. 선생님 사운드 35. 가성비 15, 16, 예.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 84점 나왔고요. 저는 사운드 33, 가성비 15, 편의성 16, 디자인 18, 총점 82점, 오. 평균점수는 83점. 우와. 와 정말 높은 80점이 너끈히 넘네요 진짜. 너끈히 넘네, 네. 진짜. 근데 이게 우리가 요새 이제 좋은 기타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스쿼드도 83으로는 탑 10에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나 84는 84가 넘어야 돼요. 네. 한 10, 20위권에 있나 봐. 그렇죠. 네. 한 11위에서 한 15위 사이 정도 있지 않을까. 지금 뭐 최고 점수가 87점대까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제 83으로는 탑 10에 못 듭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이 사운드 35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셨는데요. 네. 저도 여기 포인트가 뭐냐면은 가성비가 높다는 거예요. 네. 사운드만 높은 게 아니고 가성비가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이 정도의 사운드를 팬더에서 디자인과 이 사운드를 가져가려면은 커스텀샵밖에 없다는 거죠. 600 네, 5,600이죠. 네. 근데 지금 이거를 400 정도에다가 그리고 뭐 내쉬가 그렇다고 해서 뭐 브랜드 네임밸류가 없는 회사냐? 아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면 가성비를 얘기해도 될 영역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편의성 디자인 역시나 예상대로 높게 나왔고요. 오우.
자, 83점. 어, 좋습니다. 내쉬 예전에 했었던 기타들도 보면은 웬만하면 다 80 넘을 거예요. 네. 아마 다 80점부터 80점대 초반에 여기까지 이렇게 다 포진해 있을 분포에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S63 헤비 에이지드 과연 57이 더 잘 나올 것인가, 63이 더 잘 나올 것인가 기대하면서 63도 다음 시간에 바로 스쿼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